한번 만두기 에피소드 2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좀 만두기 에피소드 1탄 재밌게들 보셨나요? 뭐 허세부리네, 너 정말 싸움 잘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누가 아니래, 누가 아니래, 진짜라니까. 에피소드 2탄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보니까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누가 내가 문제래, 씨. 평상시에는 이 단소설 임마. 이 평상시에는 말이야, 이 귀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관심들이나 호기심들이 그냥 귀가 부었네, 귀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은 님들이 어떤 댓글로 좀 달아주고, 속으로 그냥 만져보고 싶다. 근데 술을 먹잖아? 너님들이 자꾸 만져보려 그런다? 되게 웃겨. 나는 근데 이런 거부감은 없어. 만져본다고 하면은 그냥 만져볼 수 있게 그냥 이렇게 잡게 하고. 근데 결국에는 술이 문제야. 그래서 바야흐로 5년 전인데 그때 내가 차가 없었어. 차가 없었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떤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편하게 추진을 했고 이제 가까운 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게 먹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 좁은 골목, 번화가에서 이제 좁은 골목으로 이제 새벽 4시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뒤에서 누가 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새벽에 누가 친구들이랑 싸우나 했지 나는? 근데 있잖아? 어? 근데 그게 나를 부르고 있던 거였어. 근데 야! 하니까 안 쳐다보니까 걔가 날 뭐라고 불러? 특정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누가 만두기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야, 자전거! 자전거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자전거 탄 사람이 나 막 새벽 4시 누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봤지. 내가 봤어. 안 보면은 내가 되게 찌질할 것 같아서 내가 본 거야. 맞아. 봤는데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치? 내가 그거 생각하고 36개 주행 난을 쳤다고 생각해봐. 난 잠 못 자.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응? 자전거! 응? 날 자전거라고 부르는데 안 가고서? 그래서 갔어. 근데 에피소드 1탄과 비슷하게 술이 좀 많이 됐더라고. 근데 여자친구랑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불렀는데 내가 뭘 쳐다보고 가니? 와, 이게 어떤 여자가 옆에 있으면 세지는 이유가 이건가? 그래서 실갱이를 했지? 그래서 한 5분 정도 실갱이를 하다가 내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글쎄? 그렇지, 열 받지? 자전거라고 하는데? 만두기는 1탄에서 만두기는 양호한 거 양반이었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실갱이 한 5분 정도 하다가 내가 너무 열이 받아서 이쪽 귀를 좀 어필을 했어. 이게 왜냐면 호신술이거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안 싸우고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이쪽을 막 어필을 했어. 이쪽을 막 어필을 했지. 그러니까 얘가 이걸 보는 게 내 귀를 보는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머리를 긁고 이렇게 넌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얘가 이제 귀를 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내 귀를 봤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그러던 도중에 친구를 불렀네. 진짜 실화야. 뒤에 한 5명 정도가 우르르 왔어. 근데 나님도 알코올을 좀 먹어서 나는 그때 진짜 막 자신감이 막
막 이렇게 막 찔렀던 거야, 위를 나도. 5대1도 충분하다. 들어와라. 어? 혈기왕성했고. 그래서 친구들 오는데, 근데 나도 사실은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다구리에 장사 없거든. 그치? 응? 너희들 맞잖아. 응? 다구리 장사 없다고. 근데도 어떤 알콜 파워, 어떤 알콜의 힘이 있어서 막 이제 뭔가 전투 준비가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막 그랬었어. 근데 이제 걔가 나한테 바로 던진 말, 실갱이 끝에 내길 보고 나한테 던진 말, 과연 뭘까? 뭘것 같아? 그렇지. 누가 만두기래, 씨. 자꾸 만두기 하지 마. 아무튼 걔가 그님, 너님이 한 말이 뭐였냐면은 운동하셨어요? 이런 씨. 운동을 하고 말고 그래서 씨 어떻게 하자고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뭐 상황이 마무리됐는데 오늘 요약은 그래. 귀가 부은 걸 보고도 막 싸울 것처럼 왔지만 내 귀를 보고 디펜스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러니까 뭐 이게 뭐다? 호신이야, 호신. 무기랑 똑같은 거라고 이 귀가. 알겠어? 앞으로도 더 많은 에피소드. 몇 가지 더 있어, 이 귀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나의 채널에서 어떤 귀에 대한 에피소드는 좀더 들어보도록 하자고. 알겠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금요일이고. 금요일인가? 아무튼. 밖에 나가서 꽃들 구경하시고. 바람 좀 많이 맞으시면서 행복한 주말 머지 않았으니까 행복한 주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남잔 레슬링 씨. 가져와. 가져와, 그렇지요.